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지난주 프린트물 다 갖고 오셨죠? 자, 지난주에 의사표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프린트물 3페이지, 2페이지죠? 2페이지, 대리. 자, 대리가 자, 효력 요건 봅시다. 무슨 요건? 자, 효력 요건은 뭐 기억날까요? 당사자가 능력 있어야 되겠죠? 특히 무슨 능력하고 의사 능력하고 뭐요? 차이 비교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뭐하고 뭐?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비교하시고요. 다음에 의사표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위표시를 잘 정리해놓으세요. 무슨 표시요? 허위표시를 혼자 했다. 그래서 뭐죠? 단독 허위표시하고 뭐가 있어요? 통정을 비실 거예요. 그죠? 기둥을 잘 만들어놓으세요. 자, 요 이야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야. 일반적인 거. 그래서 일반적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럼 이제 일반적인 반대말은 뭐냐면 이제 뭐야?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거. 그래서 무슨 요건도 있다? 특별 효력 요건도 있는데 시험에 이게 일반적이다, 특별이다 그렇게는 안 내. 그냥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대리할 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대리권이 있으면 있을 유자 유권 대리. 대리권 없으면 그럼 효력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효력에. 그래서 대리권 존재는 뭐에 관한 거다? 효력 요건의 반대말이 뭐죠? 네? 그 반대말을 자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양을 줄이는 방법은 반대말을 공부하는 거야. 뭐 공부한다? 아니, 책이 이걸 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반대되는 용어를 자꾸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서 해놓으면 확실하잖아. 비슷한 것은 나중에 공부하면 되잖아. 처음에 완전히 대비적인 거. 가면 갈수록 뭐야?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런 뉘앙스 있는 것도 있잖아. 그걸 못하고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닥치는 대로 먹으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요. 비교하셔야 됩니다. 대리권 있으면 뭐고요? 유권 대리는 효력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무권 효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 비슷한 게 있어요. 허가지역이란 말 있어요. 무슨 지역? 허가지역에서는 관할관청이 뭘 맡아야 돼요? 허가를 맡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뭐 받기 전까지는? 허가 받기 전까지는 효력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에 나온 것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조건. 조건이 뭐 한다? 성취한다. 또 뭐 D. 뭐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한이 뭐한다? 도래한다. 자, 이런 것들이지 뭐의 특별 효력 요건. 그래서 책은 이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된다는 사실이야. 책은 뭐예요? 이 효력 요건 따라서 순서적으로 계속 진행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할 게 뭐다 여기? 대리. 그러면 보통 계약서에 토지를 살려면 매도 인안에 파는 사람이 누구? 에? 갑이야. 사는 사람이 만약에 병이야. 누구라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뭐 하면 돼? 팔고자 하는 매도인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뭐 하면 돼? 계약하면 돼. 가장. 그죠? 그러면 행위 누가 했고요? 응? 행위 갑하고 누가 했어요? 병이 했어요. 효과도 누가 받아요?
그러면 행위하고 효과가 당사자 같아야 달라요? 예? 네? 같단 말이야. 행위의 당사자, 갑하고 병하고 효과의 당사자가 누구다? 갑하고 병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혹시 갑이 바쁠 때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동원해서? 응? 의뢰한 사람을 동원해서 네가 가서 대신 좀 뭐하라? 네가 좀 계약 좀 하고 오너라. 이렇게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장에서 계약은 누가 하고 누가 하고? 현장에서 계약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한단 말이야. 현장에서는 누가 하고? 이제 대리인이라 하고요. 이 파는 사람이 뭐가 되고요? 본인이란 말 써줘요. 여기도 써주고 이건 이제 상대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도인이 을한테 뭐야? 너 가서 뭐 좀 해라 라고 뭐야? 부탁을 하죠. 뭐 한다고요? 응? 그럼 이 사람은 부탁받은 범위 내에서 가서 뭘 하면 되고요?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계약할 때 매도인란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매도인란에 계약서 매도인란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갑의 뭐요? 대리인을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본인 이름도 써야 되고 누구 이름도 네가 계약했다는 것도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매수인란에 어떻게 쓴다? 이게 병으로 쓸 거란 말 이렇게. 그죠? 그럼 옛날 같으면 이렇게 썼지 이렇게. 우리는 갑하고 병 아니야? 그 누가 나타났어? 을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을하고 누가하고 병하고 계약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프린트물 2페이지에 114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몇 조요? 책 순서는 대리권이 앞에 있고 대리행위가 뒤에 있어요. 효과가 뒤에 있죠? 근데 제가 가끔 제가 하다 보면 꼭 제가 엇박자 거꾸로 하죠? 예? 왜 거꾸로 할까요? 응?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대리행위부터 제대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페이지 보시면 ABC 있죠? 제가 페이지 다 표시해놨어 안했어요? 공부하시다가 힘들면 그 페이지 가서 뭐한다? 확인해 보라고 해서 일부러 페이지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ABC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대리의 3면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이 ABC 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야.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 여러분들은 특수한 것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는지 별거 다 기억해. 별거 다 기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물론 뭐야? 거기서 허물어져. 그래서 공부가 자꾸 엇박자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서 자 114조 봅시다. 밑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타이틀 제목이 뭐다? 대리행위의 효력. 이란 대리인 을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자 거기서 본인을 위한 것 표시라고 돼 있죠. 자, 그 조문이 이렇게 키워드인데 114조에서 뭐라고 됐다고요? 응? 본인을 뭐라고 위한 것임을 뭐했다? 표시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 이름 이란 얘기예요. 누구 이름을? 본인 이름을 뭐했다? 표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쓰고요? 한자로 이름 명자라고 하고 표시는 나타날 현자. 뭐라 한다? 나타날 현자 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책에다가 지 좀 잘났다고 해가지고 한자로 뭐라고 적어놔? 그냥 본인 이름 표시하면 될 것 같다고. 뭐예요? 제목을 뭐라고? 현명. 그러면 어떻게 현명해요?
본인 이름 표시한 거 아니에요? 어? 여기 바로 뭐요? 이렇게 표시한 거 이렇게. 갑에 뭐요? 대리인 을. 여기에 키워드예요. 요렇게 쓴 게 뭐라고요? 누구 이름을 적었다 여기? 여기. 요거 한 거예요. 여기서 어느 거 적었다는 거예요. 요거 놓고 적어요. 요게 뭐 한 거다? 본인 이름 나타냈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 뒤에 뭐랬습니까? 직접 동그라미. 직접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법의 민법상 대리는 직접 본인 갑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민법상 대리를 여기 직접을 놓고서요. 직접 대리라고 얘기해. 무슨 대리? 이게 직접 반대말은 뭐냐면 이제 간접이 나와. 응? 그럼 이제 민법상 대리는 무슨 대리? 직접.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쓰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응? 여기서 본인 이름을 여기 적었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가 바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기죠? 응? 갑은 병한테 팔았으니까 뭐 주세요? 대금 주세요. 대금 청구권 들어가고 병은? 글쎄요. 좋습니다. 저는 이거 주세요. 뭐요? 목적물 청구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잘 보시면 행위는 누가 하지만 행위는 을하고 병이 하죠. 그죠? 근데 효과는 갑병으로 가죠. 응? 이 사람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래서 대리의 특색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쉬워요. 행위 따로, 효과 따로. 뭐 따로? 그러면 프린트물 2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다가 챕터 4 법률행위 대리 있죠? 거기다가 주제 적으면 돼. 뭐라고? 행위 따로, 효과 따로. 그러면 대리할 때는 가장 기본 요기가 뭐야? 갑의 대리인 을. 병. 그러면 행위는 누가 했지만 행위는 결국 물론 병은 고정이지. 아니 어차피 병은 고정 아니에요? 어? 누가 했다? 행위는 을이 했는데 효과 누가 낸다? 왜? 이게 뭐야? 현명. 본인 갑 이름 표시를 뭐라 한다? 현명. 그러니까 책은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말을 바꿔 쓰는 게 많아. 현명했죠? 그럼 어디로 간다고? 효과 어디로 가요? 이런 것들 무슨 대리라 한다? 직접 대리라 한다. 그런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114조 1항이 이제 출발점이야. 이게 풀려야지 밑에 115조, 116조가 풀려. 114조가 안 풀리면 115조도 꽝. 116조 꽝이야. 자, 114조, 115조. 제목이 뭐죠? 본인 위한 것 표시.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인 위한 것 표시가 뭐라고 했어요? 본인 이름 표시. 명현.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 을이 본인 위한 것 표시. 뭐죠? 본인 이름 표시. 명현. 현명하지 아니한 때. 그 의사 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할 때. 누구 이름 안 적으면?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뭐요? 의리야. 가끔 그걸 뭐로 고쳐낸다?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본인은 갑이고 자기는 누구야? 을. 자,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를 한 것이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죠? 전조 제1항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럼 거기 또 나왔네. 뭐였거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용어죠. 이거 극복하신 분은 나올 때마다 뭐 이미 깨우치신 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되신 분은 계속 나올 때마다 막 성질낸 사람이 있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즉 누구 이름 안 적었지만 본인 이름 적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아 제가 저쪽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뭐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직접 본인에서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효력이 안 생겨? 뒤집어봐.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115조는 그냥 몇 조에 뒤에 연재 붙어 있는 거야. 114조 붙어 있는 것밖에 안 되죠? 다음에 116조입니다. 대리인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를 뭐라 한다? 흠. 흠이야 흠. 자, 1항입니다. 의사 표시 효력이 자,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묶으세요.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있죠? 묶었습니까? 자, 대문자로 A라 표시하시고요. 자, 옆에 또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음,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가로 묶으세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B. 그러면 말을 줄여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누가 아니고요. 본인 갑이 아니고 누구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뭐한다? 판단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있죠? 응? 자 그러면 뭐 사기 당했다 착오가 있었다 그런 건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똑같죠. 여기서 병하고 여기 볼게요. 이 행위에 만약에 뭐가 있으면 사기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왜? 행한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을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단 조심할 것은 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착오가 요건이야. 착오라는 사실 요건을 갖추면 효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효과랑 취소해요. 자 사기 강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기 강박 차고 이런 사실은 누구 기준 판단하겠죠? 을 판단하지만 효과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갑한테 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사기 가지고 놀아볼게요. 뭐 가지고? 사기.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그냥 한번 들으면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사기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사기. 갑이, 아니, 갑을 병이 있으니까, 갑이 병을 사기하는 경우도 있겠다. 두 번째, 을이 병을 사기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올 수 있지. 거꾸로, 병이 갑을 사기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병이 을을 사기할 수도 있겠다. 근데 갑이 을을 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아니 본인이 대리를 사기하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기가 어디서 내려오거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 둘 중 하나야. 그러면 네 가지 경우를 여기서 잠깐 적으면 갑이 을이 있고 누가 있고요. 병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고요. 똑같이 할게요. 네 가지 경우니까 네 가지 경우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응? 갑이 병을 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을이 병을 사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위에서만 사기치는 건 아니지? 누구도 사기할 수 있어? 갑, 을, 병 있으면 네 가지 경우니까 써보는 거예요, 그냥. 자, 병이 누구를 기망할 수도 있고, 갑을 기망할 수도 있고, 또 병이 갑을 뭐 할 수도 있고, 기망할 수도 있고, 또 병이 을을 기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두껍게 그랬어요. 두껍게. 네? 그래서 이거 화살 게임이, 화살 게임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이요? 빨간 화살을 맞으면 빨간 피를 흘린다. 하얀 화살을 맞으면 뭘 피운다? 하얀 피가 흐른다. 뭐라고 해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왜 다른 건 다 저건데 빨간 건데 얘만 하얄까? 다른 건 빨갛잖아. 왜 이것만 하얀 화살을 그려놨을까? 현장에서 계약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야? 어? 갑은 그냥 어떻게 숨어 있잖아. 그럼 현장에서 계약하는 사람만 보라고.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 현장에서 계약하는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빨간 피야.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전부 다? 맞았지? 하얀 피, 빨간 피? 맞았지? 빨간 피. 얘는 현장에 있지 않잖아. 그게 무슨 피? 얘는 현장에 있죠? 무슨 피? 그래서 빨간 피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피는? 하얀 피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원래가. 하다 하면 지금 무슨 피하고 무슨 피? 사기가 나오면 빨간 피하고 뭐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빨간 피, 하얀 피 안 나오죠? 그건 여러분들 응용해야 되지. 빨간 피는 뭐 한다? 무조건 취소요. 이건 뭐 가능한데?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얀 피는 취소 불가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걸 찾아가는 거 이제부터.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요거. 누가 기망했을 때? 응? 대리인이 누구 기망했을 때? 응? 이거 기망했을 때 갑이 이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기는?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 사기 강박으로 보지 않고요. 응? 110조 1항 사기 강박으로 봐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읽어도 뭐야?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뭐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사기치면, 대리인 사기치면 무조건 취소야. 그렇게 놓으면 시험장 가서 어떤 답을 맞힐 수 있어. 뜻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서 볼게요. 자, 책자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 첫 번째 시간에 77페이지 갈게요. 기본서. 자, 77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나오죠. 사기는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사기 강박. 자, 110조 1항은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그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 그런데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해서 상대방이 사기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도 있겠죠? 자, 이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또 나오잖아.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는 용어니까 도망치지 마시고 그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10조 1항은 110조 1항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거예요. 상대방 뭐요? 있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에 관해서 누가 사기친 경우 상대방이 뭐한 경우 사기한 경우가 있겠죠? 에? 자, 매매계약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통은 상대방이 사기치는 게 보통이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이 뭐가 되고 표의자가 되고 이제 뭐예요? 상대방이죠. 그럼 누가 사기친다? 이게 을이 갑을 사기쳤단 말이야. 그럼 사기당한 사람은 일단은 계약 당시는 일치한단 말이야. 이렇게. 응?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사기를 뭐 하게 되면? 안 후에는 뭐 할 거예요? 뭐 이유 없지. 이 계약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서 돌려받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보세요. 여기 뭐 있는 의사표시? 똑같아. 보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누가 사기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상대방이 사기한 게 아니고 엉뚱한 누가 제3자가 사기가 들어온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데 갑하고 을이 하는데 사기를 누가 친 게 아니고 누가 병이 이렇게 사기 쳤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병은 처음에 일치하죠. 그럼 사기를 안 하고 어떤 생각을 들어요? 사기를 알게 되면 야 이것들 봐라 이 두 것들이 나를 갖다가 뭐예요? 협작해가지고 나를 사기 쳐먹어.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당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둘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지. 그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110조 2항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했죠? 이때 상대방께서 그 사실을 뭐 했거나 그러니까 둘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계약할 때 이 사기를 을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가 뭐예요? 악이 또는 뭐야? 과실이 있다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하다. 그 얘기 있죠. 그럼 또 을은 뭐라고 했습니까? 설령 둘이 짰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잘 몰랐죠. 내가 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선이었고요. 또한 뭐야? 나 알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사기신 사람 다 가서 손해를 요구하시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럼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취소 불가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떨어져? 악의 또는 과실 반대말은 뭐다? 선의 또한 뭐다? 무과실까지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현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 현실은 갑이 너희 둘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뭐야? 여기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 두 개를 입증해야 돼요? 둘 중 하나만 입증해도 관계없다? 이게 제 3자의 사기란 말이야. 이건 누가 사기친 거고? 이건 상대방 사기고 이건 뭐야? 제 3자 사기란 말이야. 어? 그랬을 때 이제 이 제 3자 있잖아. 제 3자. 그죠? 그래서 제 3자이다 아니다 가지고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딱딱 페이지 하나 넘기시면 80페이지 보시면
판례 사례 있어요? 네? 거기 2번 판례 사례 2번 있어. 외관상으로는 누구? 제3자의 사기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뭐 할 수 있는 사람?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민법 110조 2항 소정의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잠깐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 여기서 그럼 여기 상대방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동일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대리에서는 여기다 지울게요. 자, 제3자 사기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제 110조에서는 어떻게 돼? 표의자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고? 응?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고? 제3자. 이렇게 사귀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대리에서는 글자가 좀 약간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는 말이 뭐냐면 대리에서 만약에 누가 사귀셨다? 아니 대리인께서 누구께서? 대리인께서 이 표의자가 누구냐면 상대방이야. 누구? 응? 그럼 지금 을이 누구 사귀셨다는 거야? 이셨다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면 이 상대방이 누가 여기서는? 여기서는 본인이란 말이야. 본인 누구라고요? 갑 본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110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대리 들어가면 이 사람이 누가 되고 대인 되고 이 사람 누가 되고 상대방 되고 이 사람 누구 돼? 본인 한 말이야. 그러면 요 글자 요거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 거지. 읽어보세요. 여기 다시 읽어봐. 여기 문장 외관상으로는 제3자 사기처럼 보일지라도 자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뭐야? 그러면 이 사람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동일시해야 된다는 거지. 누구하고 누구는 여기서 여기 본인은 동일시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뭐야? 제3자 사기 2단이다? 그럼 보세요. 110조가 지금 항이 몇 항이 있어? 1항하고 2항 있잖아. 이건 누가 사기친 거고 이건 상대방 사기고 이거는 제3자 사기란 말이야. 그럼 무슨 사기가 아니면 아니 이거 제3자 사기가 적용되지 않으면 뭘 적용하는 거야? 이거 적용한단 말이야. 누가 마치 사기친이랑 똑같은 거야. 상대방 사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사기는 대리의 사기는 제3자 사기로 보지. 이걸 제3자 사기로 보게 되면 이 누가 표의자가 그죠? 이 사람이 이 사기를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입증해야 취소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판례는 뭐라고 씁니까? 대리는 110조에 의한 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동일시해야 되는 얘기지. 결국 누가 사기는 똑같은 거야. 누구나. 얘가 사기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110조 2항을 뭐 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몇 조? 110조 1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법리적인 설명이야. 근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냥 누가 사기치면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치면 무슨 피니까? 빨간 피니까 그냥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한다. 그래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맨 꼭대기 위에다가 대리인 사기 화살표 무조건 취소. 10글자예요. 몇 글자? 누가 사기쳤을 때는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그러나 거기 판례 사례 2번을 보면서 아 이게 왜 그럴까 한 번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나중에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는 걸 뭐야 깨달으시면 그분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아마 이해할 거야. 그럼 성적이 계속 오를 거야. 근데 이제 그냥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 한다? 취소. 그거 하나만 이제 갖고 있는 분은 좀 불안해. 혹시 말이 바뀌어 나갈까봐. 그 답은 가서 맞출 수는 있어. 그래서 누구 사기는? 무조건 취소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기망했죠? 예? 이걸 제 3자 사기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갑이 이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을 때만 병이 취소하시잖아요. 그것도 병이 또 갑을 그런 사실 또 뭐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에? 110조 2항의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고 음?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갑이 누굴 기망하면 병을 현장에 있잖아. 이걸 또 제3자 사기로 보면 얘가 을이 이러한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 곤란한 얘기야. 그래서 병은 무조건 뭐 한다? 취소. 화살표가 오에서 내려왔죠? 이유가 없네. 무조건 뭐야? 취소. 다음, 병이 누굴 기망했어? 병이 을을 기망했죠? 그럼 요거는 116조가 에? 여기 110조로 가서 붙어서 가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테마가 되고 에? 요건 누가 기망했어? 병이 을을 기망했죠? 그러면 기망 여부는 누구 기준? 을 기준.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사기 강박 착오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뒤에 뭐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효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기 여부는 누가 기준 판단하지만 을 판단하지만 취소권은 어디로 간다? 갑한테 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대리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대리? 그러니까 을이 뭐 하고 싶으면? 취소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돌아서 와야 돼. 그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미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뭘 맡아서? 수권을 맡아서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돼. 법정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수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미성년자 자녀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나의 부모께서 나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대리는?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성년 되기 전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하면 가서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무슨 대리는? 이미 대리는 함부로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본인은 뭘 맡아야 돼요? 수권.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는 116조이지만 나중에 140조랑 또 다시 가서 연결되는 중요한 조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응? 자, 근데 요건 무슨 피야? 병이 갑을 기망했어도 현장에 있는 을하고 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계약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모의고사 내면은 막 이거 섞여내 이런 걸. 응? 그때 키워드는 뭐다? 이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무슨 피하고 무슨 피? 그러니까 이렇게 내린 것하고 양쪽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그때 어느 것만 하얀 피야? 상대방이 본인 기망했을 때만 뭐다? 응? 하얀 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책에다 안 적어놓습니다. 안 적어놓습니다. 왜? 나중에 문제 풀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피하고 무슨 피? 빨간 피하고 무슨 피? 하얀 피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특히 몇 조가? 116조가 여기 조기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7조가 있나요?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법적 프린트물 보세요.
대리인은 무슨 점을 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행위 능력 없는 자가 세 사람 있었죠? 어? 누구? 좋어요. 미가 뭐의 약자죠? 그건 잘 아시거든요. 두 번째 피가 뭐죠? 뭐 상관없어 뭐. 피. 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피 성년후견인. 전부 다 대리인 될 수 있죠? 그럼 왜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대리인 될 수 있을까? 혹시 행위 능력 없는 미피피한테 불이익은 돌아가지 않을까? 자, 미피피 본인으로부터 뭐 받아서? 부탁받은 미피피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할 때 현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미피피가 갑의 대리인을, 그죠? 그러면 현명했으니까 그 계약의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 갑한테 가지요. 효과가 갑한테 간다는 얘기지. 그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되면 지 것이고 불이익이 되면 지 탓이죠. 그죠? 따라서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미피피가 대리인 되더라도 미피피한테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누구도 미피피도 현명해서 계약하면 효과가 미피피한테 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미피피도 대리인데도 아무 관계가 없어. 에? 불이익은 다 누구 거니까? 본인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석할 때 단 정신줄은 있을 것. 그럼 다시 능력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야. 응? 행위 능력 없는 자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죠? 단 정신줄은 있을 것. 즉 민법 전에는 의사 능력 정신줄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상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만 19세가 넘었죠. 따라서 전부 다 무슨 자예요? 법률행위 능력자죠. 오늘 너무 괴로워요. 혹시 열받아서 술 한 잔 두 잔 석 잔 먹다가 드디어 맛이 갔습니다. 뭐가 갔어요? 자, 법률행위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에 만취가 떡이 돼도 뭐야? 법률행위 능력은 있는 거야. 근데 뭘 잃어요? 정신줄 의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다시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 다시 회복되죠. 그러면서 또 헛개나무도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다시 술 먹지 말아야지. 비실비실하다가 또 밤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네? 그 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금방 빼일 먹어. 그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 그런 날이. 그러니까 의사능력은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사능력은 뭐 가지고? 그건 없다고 떠드는 자가 그때 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뭐 해서? 입증해서 법원에 모제기해서 소제기해서 판사가 보고서 그렇다 그러면 인정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없는 거야. 근데 행위 능력 없다 있다 없다는 결정돼 있어 이미. 만 몇 세가 넘으면 이 중에 혹시 또 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판사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전부 다 뭐가 아니니까 미피피가 아니니까 전부 다 무슨 능력 있어? 행위 능력자라고. 근데 왜 시험장 들어가서 정신줄을 놓냔 말이야. 어디 가서? 그때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16조 대리인은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단 정신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의사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행위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섞여놓고 조심하시고요. 자, 책자 가보겠습니다. 105페이지 갑시다. 자, 105페이지 맨 꼭대기에 1. 무슨 주의요? 현명주의. 그죠? 그러면 거기 그 현자가 나타날 현자고요.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자, 그러면 거기 의에 2번 별표하세요. 의에 2번 있죠? 본인 위한 것, 본인 이름 표시하는 것은 대리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 갑에게 들어간다는 의미이지 본인 이익을 위해서는 뜻은 아니죠. 현명하는 것은 효과가 본인 귀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 이익 불이익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 조심하시고 그럼 현명 어떡하죠? 갑의 대리인 을 있죠? 그래서 맨 꼭대기 위에다가 이거 적어놓으면 돼요. 이거 이게 현명이야. 이게 갑의 대리인 을 여기 뭐 한 거예요? 현명 써도 좋고 말해도 좋고 됐죠? 하나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106페이지 자, 행위의 하자 제일 밑에 원칙이란 말 있죠. 네?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대리 행위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역시 누구한테 귀속한다? 그래서 취소는 누가 행사하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뭘 갖는 것이 아니다. 취소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뭘 맡을 것? 수권 맡아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을까요? 차고 사실 여부는 누구 기준 판단? 응? 자, 써봅시다. 거기다가. 왼쪽에다가. 빈 여백 있죠? 116조 맨 밑에다가 자 중요 부분 무슨 부분 그 다음 밑에다가 중과 실 싹 가로 묶으세요. 자 그러면 중요 부분 중과 실 있죠. 자 요거는 화살표 살짝 하시고요. 기준 중요 부분 중과실 기준 썼습니까? 자 기준은 누구겠어요? 응? 당연히 뭐예요? 가로 열고 누구예요? 대리인 기준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 중과실 판단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 대리인한테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화살표 길게 하시고요. 취소권 취소권 가로 열고 본인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차고 사실 중과실 여부는 누구 대리인 기준 판단하지만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107페이지에 117조 가로 1번에 1번 별표하세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어차피 현명했을 테니까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3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뭐 있을 것? 정신줄은 있을 것.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갑이, 자, 미성년자, 17세 미성년자를 뭐로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죠? 법정 대리인도 있다는 얘기겠네.
자, 그러면 을을 매매할 때 어떻게 계약했어요? 갑, 의, 뭐라고? 대리인, 의라고 이렇게 했겠네? 이걸 뭐라고? 현명. 자, 이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저기 갑 있죠? 갑. 시험이 이렇게 나왔네. 자, 가, 물, 병, F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취소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할 수 있는 사람? 취소할 수 있는 자를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갑이 취소할 수 있다. 2번 을이 취소할 수 있다. 3번 병이 취소할 수 있다. 4번 자 을과 누구요? 아니다. 자 F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없다. 자 고르세요. 취소할 수 있는 자. 네, 잠시 셧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세요.